그럼 에이핑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디란에 처음 오셨어요. 네. 우리 네. 디란에 관객 여러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 네. 네. 누가 쌈 더 잘해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핑크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알겠네요.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눈치 봐주네요. 눈치 엄청 봅니다. 서로 눈치 엄청 보네요. 네, 엄청 봐요. 자, 아니 저는 에이핑크가 정말 원탑 걸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니 나름 이제 에이핑크 정도 활동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이렇게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와서 선배한테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 어떻게 대기실까지 인사도 하고, 나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유, 이래서 에이핑크구나. 인성이 여기 사람이 인성이 돼야 돼. 근데 역시 조금 시간이 됐긴 됐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는 안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언제부터 이거 끊었어요? 아니 너무 네.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뒤로 분들도 뒤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부터가 좀 끊어지죠. 네네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에이핑크가 데뷔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전성기를 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에이핑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혹시 뭐가 있을까요? 관리? 뭐 사실 정말 팬분들에 대한 너무 진짜 사랑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사실 저희 팀은 개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에이핑크 무대할 때가 가장 행복해하는 멤버들이라서 이게 정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 저희끼리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끼리 무대할 때가 가장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일정 수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 올라가면 실은 이렇게 무대 같이 또 뭉치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좀 많이 끌어가요 그럴 때? 함께 우리 계속 음악 하자 이렇게? 멤버 모두가 다 그래요? 앨범 내는 시간이나 네. 그 시기가 있으면 무조건 개인 활동 다 비우자고 생각하고 있고 앨범이 늘 1순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 정말 네 뮤지션들이야. 뮤지션들이야 정말 진정한 뮤지션들이야. 근데 에이핑크는 여러분이 팬분들의 사랑에 좀 이렇게 잘 반응할 줄 아는 분들 같죠? 그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래서 에이핑크 같습니다. 자, 올해 13주년을 맞이해서 팬들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Wait Me There? 네. 무슨 뜻이에요? 라는 곡을 발표하셨어요? Wait Me There. 네. Wait Me There. 좋은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 다 아시죠? 거기 있겠다. Wait Me There. 네. 네. 뭐예요? 아, 정말. 거기서 네. 기다리겠다, 우리는 항상 이런 뜻이. 항상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무대에서 또 연기 활동으로 또 예능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에이핑크. 남은 무대 큰 박수 한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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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